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군인. 신분증 다. 우리나라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섬 인천 광역시 강화군 교동도. 섬에 들어가려면 교동대교를 지나 군 검문소를 통과해야 합니다. TBS에서 촬영하는데요. 어, 예. 기자 처음 봤습니다. 기자요? 네. 처음 봤어요? 네. 충성. 해병대는 필승인가? 앗, 정말 민간인 출입 통제선을 넘었습니다. 섬은 온통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섬 북쪽의 언덕에 올라보니 북한 땅이 훤히 보입니다. 북한 황해도 연백군과의 직선거리 2.6km. 민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엔 황해도 연백군에서 넘어온 실향민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쩌다 이곳에 정착한 걸까요? 서부전선이 한참 유엔군하고 전투가 임진강에서 할 때야. 그러니까 대거 북쪽에서 내려오는 피난민들이 임진강이 막히니까는 육지로는 남아갈 수가 없는 통로가 막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화도, 교동도, 보름도, 연평도, 백년도 이 장으로 대거 피난민들이 몰려나와. 19살 나이, 황해도 연백군에 폭격이 심해져서 교동도에 피해 있다가 휴전선이 예상보다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고향에 못 돌아가고 그만 70여 년이 흐른 겁니다. 철책 설치 전엔 헤엄을 쳐서 연백과 교동을 왔다 갔다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망원경으로 보면 지금도 피난민들이 연백에서 살던 집이 보인다고 해요. 지척에 있지만 갈 수 없는 고향입니다. 21년도 2월 5일 날 나왔어요. 그렇죠. 뭐 요 건너 우리 집이 보이니까 여기 연안 온천이라고 마냥대 보면 우리 집이 내려다 보여요. 그 강 건너 우리 집이야. 실향민 일부는 가족들 다시 보려면 직접 싸워서 고향까지 올라가야겠다 싶어서요. 한국전쟁 휴전 날까지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다수가 미군 소속 첩보 부대인 켈로 부대에서 활동했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총칼을 가지고 제대로 대항해서 싸워야 되겠다. 여기서 이제 무장 군인을 설립해가지고서 이제 정보 작전으로 계속 들어갔죠. 참여하셨고요. 예, 네,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한 국가유공 됩니다. 53년도 휴전되는 날까지 이 도서를 지키고 싸웠죠. 해마다 가족 보고 싶은 마음은 실망으로 돌아왔는데 고향 그리운 마음을 담아 교동도에서 강아지 떡을 팔게 됐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몸에 좋은 찹쌀을 일본으로 수탈해 가려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찹쌀로 하는 이 인절미하고 술을 못 먹게 했대요. 그때 부모님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팥을 집어넣고 인절미 아닌 척 변장했대요. 그리고 순사가 와서 너희도 인절미 해 먹지 그러면 아니요 이거 인절미 아니고요 강아지 새끼들 먹일 떡이라고 앨범을 인 거예요. 한국말로 강아지는 멍멍이 짖는 강아지로 알아듣는 거고 부모님 마음속에는 귀한 내 새끼 내 똥강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강아지 떡집은 함께 고향 떠올리며 그리움을 달래는 사랑방이 됐습니다. 요거 바로 나야. 신호등 옷 입은 게 나야. 잘 새기셨다. 그렇지. 교동 대령령만 체복열하면은 인기 있어. 아, 그러니까 끼도 있으시고. 나한테 약혼한 거라면. 신경 잘하시. 9살 때 약혼만 썼다고요? 인기 누가 제일 많으신 거예요?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인기가 최고야 내가. 아, 아버님이 최고세요? 그럼 1등이시라고 자꾸 주장하시는데요? 인정하세요? 황해도 연백 피란민들은 이렇게 주로 교동도 대룡시장 인근에 모여 사는데요. 연백시장을 본따 이곳 대룡시장에서 새로운 생활터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고향에서 했던 거 다시 와서 장판 펼쳐놓고 그 농사진 거 가서 펼쳐놓고 팔고 물물교환도 하시고. 시간이 60, 70년대에 그대로 멈춘 곳. 레트로 감성으로 요즘 핫플이 됐다고 해서요. 크랩도 직접 다녀봤습니다. 근데 저의 궁금증은 왜 이발관인데 술떡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아, 4년 전까지 저희 아버지가 이발소 하신 거고 여기? 주말에만 장사하게 됐는데 아빠가 술빵을 좋아하셨거든요. 어머. 그때부터 주소 외우게 했어요. 수동면 남당리 공항대 가면 그 앞에 보이는 연백이 저희 아빠 고향이에요. 국수와 술빵 가게가 된 지금도 이발사 아버지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대룡시장에는 실향민 1세대부터 3대 혹은 4대까지 이어온 가게들이 즐비합니다. 할아버지하고 아버지시고 내가 3대 우리 아들은 지금 수업 중 4대. 지금 2대. 두 분이 다 거기 연백에서 오셨고. 교동도산 농산물과 추억의 음식들도 마음껏 즐길 수 있고요. 호미야는 왜 먹는 거예요? 다 좋으니까 먹는 거. 스테미너, 고향할, 거의할, 거.
그 거기 와요. 아, 이거 써는 줄 몰랐네. 누가 써? 선생님 쓴 거 아니에요? 내가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 근데 이게 약간 톤이 달라요. 밖에 선생님 유정면이. 교동 거야? 이거 우리 학교 다 교동 거. 다 교동 거. 이거는 심어져 나무가 있어요. 우리 밭에가. 와, 이거 예쁘다. 오미자 생물 권리다. 이거 우리 한국 건 아니고. 천천히 따라서 천천히. 아무 색소가 안 들어간 거예요? 오미자만 들어간 거예요? 진짜 오미자로 이런 색깔이 나온 거예요? 네. 이건 이제 인삼 막걸리. 인삼! 아, 네. 아, 제가 또 쓴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이거는 안 써요. 건강한 맛이. 인삼 냄새가 너무 난다. 근데 이제 향만 넣은 게 아니라 진짜 흉산 덩어리들이 막 들어. 젊은 층을 겨냥한 레트로 감성 놀이터도 다수 있습니다. 추억의 뽑기! 피디님! 뽑자! 네. 또 뽑으면 돼 그냥. 안 뽑을게요. 4등! 우와! 1등! 했어요? 1등 했어요. 1등 잘하시면 돼요. 로또가 1등이 돼야 되는데. 재밌어가지고 계속 오게 되더라고요. 같은데도 그냥 일반 막 요즘엔 너무 막 또한 척하고 하는데 또한지는 약간 옛날 느낌도 있어서 부모님 모시고 오기도 해서 좋은 것 같아요. 강화 특산물인 순무와 제철 밴댕이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민통선 넘어 북한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 멈춘 섬. 앞으로는 교동도에 어떤 시간이 흐르게 될까요? 이 영상을 제작한 신선민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렘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